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해바라기 액자를 접어보겠습니다. 준비물 20cm, 20cm 한 장, 글루건, 고리가 될끈 준비해주세요. 먼저 쌍배접기 하겠습니다. 반으로 접어주시고요. 펼쳐서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접어주세요. 돌리시고 반으로 접어주겠습니다. 이 선에 맞추어서 접으시고 이 선에 맞추어서 접어주세요. X자 모양이 나오도록 접어주겠습니다. 반대쪽도 접어주시고요. 이 부분 안쪽으로 이 부분도 안쪽으로 반대쪽도 안쪽으로 접어주시고요. 이쪽도 똑같이 펼쳐서 쌍배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접은 선을 따라서 눌러 주시고요. 반대쪽도 눌러 주시고 쌍배 모양이 되셨다면 펼치셔서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이런 모양이 되도록 접어주셨다면, 내 부분을 손가락을 넣어주시고, 주머니 접기, 손가락을 넣어주시고, 주머니 접기, 이런 모양이 되도록 접어주세요. 되셨다면 아이스크림 접기 하겠습니다.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양쪽을 접어주겠습니다. 모두 접어주세요. 접어주셨다면 손가락을 넣으시고 눌러주겠습니다. 선에 맞추어서 모양을 잡아주세요.
이런 모양이 되도록 모두 접겠습니다. 접어주셨다면 이 부분을 잡으시고 바깥쪽으로 눌러주세요. 잡으시고 잡으시고 눌러주시고 이렇게까지 접으셨다면 나와있는 부분 모두 내려주세요. 내려주시고 이 부분을 안으로 넣어주겠습니다. 고리를 준비하셔서 이 부분에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